10개나 만들어야 되는 거야. 귀찮아. 어, 여보세요? 아, 네. 남정치 사진 작가님 되시나요? 아, 제가 그 시험 문제 출제하려고 하는데 혹시 사진 저작물 영어락 좀 받을 수 있나? 왜? 나 지금 시험 문제 사진 써도 되는지 물어보고 있어. 누가 그런 걸 허락받아? 나 이거 시험 문제 이렇게 냅니다 하고 광고할 일 있어? 문 선생, 교직 생활에서 대체 몇 년인데 이것도 몰라? 저작권법 제32조 시험 문제를 위한 복제 등 학교의 입학 시험, 그 밖의 학식 및 기능에 관한 시험 또는 검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목적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에서 공표된 저작물을 복제, 배포 또는 공중송신할 수 있다. 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험 문제는 비밀리에 작성되는 것이 요구되기 때문에 사전에 저작권자의 허락을 얻는다는 것은 곤란해. 즉, 시험 문제를 위한 복제 등으로 이용하는 경우 출처를 밝히지 않아도 된다는 거야. 아, 그렇구나. 저작물을 공정한 범위 내에서 사용하는 건 문제 없단 거지? 고마워.